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잠들어 있던 세포를 깨워 몸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겹삼잎국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삶의 잎이나 꽃이 겹으로 핀다고 해 겹삼잎국화라 부르고 키다리노란 꽃이라는 예칭을 쓰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삼잎국화를 많이 닮아 있고 잎이 새김 모양으로 세 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덜 갈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길가나 들에 나가면 아주 흔했지만 요즘은 환경 문제로 자연사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특한 맛과 은은한 향이 좋아 봄철 부드러운 잎을 뜯어 부침개나 나물로 데쳐 먹을 수가 있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8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차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으며 맛과 향이 좋아 꽃차로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성분이 매우 뛰어나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재는 몇몇 농가에서 재배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약간 차가운 성질로 작용 부위는 간과 폐, 대장에 들어갑니다. 겹삼잎국화는 무기질과 비타민,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고 면역력 향상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력 개선과 골다공증을 비롯해 복통을 호소하거나 위염이 있을 때 쓰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지혈작용이 뛰어나 피를 멈출 때 위장출혈과 생리불순, 치질 등의 치료제로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먼저 겹삼잎국화 추출물은 면역세포의 활동이 30% 정도 증가해서 잠들고 정체되어 있는 세포들을 일깨우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포의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대식세포의 탐식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인체 내 대식세포가 부족하거나 손실이 된다면 다른 건강한 뇌세포에 손상을 주어 각종 뇌질환을 일으킨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겹삼잎국화는 뇌혈관에 막혀있던 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편두통과 현기증을 치료하고 치매와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감소시켜 자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과 기억력 감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꽃을 채취해서 달여 마시면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 곳곳의 생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어 우울증과 불면증, 갱년기 증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회지에 실린 한남대학교 논문 보고에서는 항비만 효과로 지방을 분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은 지방 전구세포의 성숙을 유도한 후 겹삼잎국화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에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와 세포 내 TGA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분해 억제율이 각각 74-48, 44-51%로 나타나서 지방세포의 분화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단백질의 인자 발현율을 확인하였고 지방세포의 성숙을 유도하는 인자가 조절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겹삼잎국화 추출물은 지방세포의 인자 및 단백질 발현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 항비만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포 독성이 보이지 않아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음을 제시하기도 해서 비만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독소 해독작용과 노폐물 배출 능력이 매우 탁월해 변비 예방에도 많이 쓰이며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 항혈전 등이 유의성 있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잎국화는 잎과 꽃을 채취해서 차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이처럼 꽃만 따로 채취해 차로 응용하셔도 됩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한 물에 이물질을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꽃차를 덮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찜솥에 채반을 밑에 깔고 큰 컵으로 물 두 컵 정도 부어줍니다. 다음은 가스불을 켠 다음에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증기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연 다음에 찜솥에 꽃을 부어주고 바로 솥을 닫아줍니다. 찜솥의 후운증은 2-3분 내외로 덮어주시면 되고 너무 오래 덮으면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밑에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3일 정도 건조시키면 꽃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보관은 유리병에 하시면 되고 꽃차는 한 번에 한두 송이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회 정도 재탕을 해서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우려 마시면 되고 맛과 향이 좋고 정혈작용으로 혈관 질환이 이로우니 한 번씩 달여 드시길 바랍니다.
겹삼잎 국화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생포를 먹게 되면 식욕감퇴와 배설 증가, 시각장애 등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찬 성질을 가져서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고, 칼륨과 칼슘이 풍부해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